올해 2월 말 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이 2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황조근정 훈장 116명, 홍조근정 훈장 60명, 녹조근정 훈장 71명, 옥조근정 훈장 64명, 근정포장 67명, 대통령표창 31명, 국무총리표창 49명, 장관표창 36명 등총 494명이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며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